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창욱 배우님은 제가 저희 굉장히 오랜 팬이었는데 예, 저희 어머님께서 기왕후 팬이셨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이렇게 방송들을 챙겨서 보면서 예, 언젠가 한번 같이 작업을 할 날이 있겠지라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캐릭터를 하셨는데 되게 악한 얼굴에 대한 좀 팬으로서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얼굴을 끄집어내 보면 어떤 윤기로라는 선악의 경계에 있는 인물을 표현하면 좀더 다른 제가 기대치 못한 또 처음 보는 시창욱 배우의 얼굴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도전을 예, 요청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보통 모녀가 한 사람을 좋아하기 쉽지 않은데 같은 인물을 그 우리 박누리 감독님은 어머님과 박누리 감독님 모두 지창욱 씨 팬이었군요. 네, 어머님이 지금까지. 지창욱 씨가 캐스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었나요? 뭐 너무 행복해하셨죠. 네, 꼬치꼬치 물어보고 촬영 끝나고 오면 오늘 또 지창욱 씨는 촬영했냐도 물어보고 네, 그러셨습니다. 네, 이거는 뭐 사실 예정이 없던 건데 우리 지창욱 씨, 박누리 감독 어머님께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네. 저는 사실 감독님, 어머님 선배님하고도 같이 작업을 했었어요. 정말요? 네, 어머니께서 배우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최악의 악 하면서 그 뭐야 의정이, 그러니까 저의 장모님으로, 장모님이 그러면 네. 모든 게 밝혀지는 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예. 네, 정말 되게 재밌죠. 그래서 감독님하고도 작업을 했고, 감독님의 어머님, 네, 어머님하고도 작업을 선배님하고도 했고. 작업을 했고, 심지어 이 작품에 감독님의 동생분도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네, 모두와 작업을 갑자기 거의 실패 저는 고발 같이 이렇게 네, 되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뭐 얼추 가족이라고 해도 가족이죠. 네, 뭐 박누리 감독님은 집에 가족이나 다름없는 진배 없는 네. 지금 감독님 이게 전혀 어디에도 알려지지 않은 사실인데 너무 당황했습니다. 네. 저희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비하인드 토크를, 빗사이드 토크를 함께 나눠봤습니다.